아, 좋아요. 영상 끝났고. 어, 너무 좋아. 어, 영화 완전 영화 배우야. 예. 오, 예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너무 잘생겼는데. 사실은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. 어, 도로를 이렇게 닦은 거예요. 지금 저희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 산은 원래는 이름이 없었어요. 큰 산, 작은 산, 아니면 앞산, 뒷산 이 정도로까지만 이제 불러지던 산들인데, 이름이 언제 붙여지냐 하게 되면, 어, 식민지가 되고 난 뒤에 바다로, 우리가 왜 바라봤던 바다 있잖아요. 그 바다로 이제 어, 영국 상인들 배나 아니면 뭐 유럽 상인들 배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뭐가 들끓겠어요? 도둑이 끓죠. 그죠? 해적. 해적들이 밑에 쫙 박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위에서 망 봐주는 또 신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위에서 보고 배가 어느 방향이다, 좋은 징조다,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산 중턱에 바다가 잘 보이는 지역에 해적들이 숨어갖고, 어, 오늘은 어, 좋은, 홍콩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광동식 저택이고요. 시가 2,500억입니다, 저게. 한국도 너무 가볍게 얘기했죠. 기분 나쁘죠. 뭐 좀 더 얘기하고. 암튼. 그리고 여기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그렇게 해적들이 들끓는 거를 역으로 해가지고 장보자를 오히려 해적들을 회유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. 그래서 내려와라. 야,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가간다. 니네 지금은 태평산입니다. 우리 그 올라가 보시면은 태평산이라고 적혀 있어요. 홍콩의 여섯 번째 영국 총독이 이름이 맥도날드였는데, 맥도날드 총독이 밑에 살아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. 걔네들이 어, 걸어 왔겠어요? 뭐 타고 왔겠어요? 가마 타고 앞에 네 명, 뒤에 네 명. 그러면 그거는 가마꾼은 누구야? 해적이 꽂혀 있던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에요. 바다가 딱 보이는데 여기. 80, 그래서 저기 2IFC 높은 거, 그 바로 옆에가 중국은행, 그 옆에가 이가성 개인 빌딩인 장강실업. 여기서 보이겠어요? 여기 지금 나무 없으시면 얻는 보세요. 보이시죠? 예. 저 멀리 118층 보이고요. 그쵸? 여기가 중국은행이고요. 삼각형 건물, 그 옆에가 있고, 그 밑에 보면은 IFC하고 똑같이 생긴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. 그게 1IFC예요. 그 옆에가 더센 센터라는 곳.